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서 좀 더 쉽게 접하고 다가가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조금 더 하고 싶어하고 재미있어하는 배드민턴의 뿌리, 기원, 탄생 그리고 역생관에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800년대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인도에는 푸나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푸나는 코르크로 만든 볼에다가 새 깃털을 꽂은 공을 손바닥이나 방망이로 쳐서 넘기는 형태의 게임이었는데요. 이 푸나를 본 영국군 장교들이 영국으로 돌아가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배드민턴이라는 이름은 영국의 뷔포드 공작의 영지인 글로스터셔주 배드민턴 마을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는데요. 1893년 영국 배드민턴협회의 창립과 동시에 규칙을 제정하였고 1899년에는 배드민턴 대회 개최 후 덴마크, 스웨덴, 서독, 미국, 캐나다 등 각 여러 나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초창기 배드민턴은 귀족 계급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엄격했고 셔츠나 실크모자 등 품위 있는 게임으로 진행됩니다. 1990년대 초는 이렇게 흰색으로 상의, 하의, 신발까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언제 도입이 되었는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해방 이후 배드민턴은 놀이의 개념으로 우리나라에 보급이 됩니다. 1957년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조직이 된 이후에 경기적인 요소를 갖춘 배드민턴이 소개가 됩니다. 62년에 4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고요. 1981년에는 권위 있는 대회인 영국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황선혜 선수가 개인 단식을 우승하게 됩니다. 이후 서울에서 열린 88올림픽에서는 시범 종목으로 그리고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는데 이 올림픽에서 박주봉, 김문수조가 남자 복식 금메달을 황혜영, 정소영조가 여자 복식 금메달 심은정, 기령아조가 동메달을 그리고 방수현 선수가 여자 단식 은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우리나라 배드민턴 세계 강국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용대, 이효정 선수 또한 베이징올림픽에서 혼복 금메달 유명해졌죠. 생활체육에서는 1965년 남산 그리고 장충당 공원을 중심으로 보급이 되었는데요. 서울의 장충클럽을 시작으로 많은 클럽들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73년에는 청년 장년부 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는 생활체육 중 가장 보급이 많이 되어서 전국 동호인은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미로 보는 세계 랭킹. 먼저 남자 단식 랭킹입니다. 1위에는 일본의 모모타 선수가 위치하고 있고요. 2위에는 대만, 3, 4위는 덴마크 선수가 위치합니다. 다음은 여자 단식 랭킹인데요. 1위는 대만, 2위는 중국, 3, 4위는 일본 선수들이 있고 특이한 점으로는 우리나라 안세영 선수가 9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자 복식 랭킹입니다. 남자 복식은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1, 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나라 한계조가 8위에 위치를 하고 있죠. 다음은 여자 복식 랭킹. 여자 복식 랭킹은 마찬가지로 중국, 일본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4위, 6위, 9위, 10위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혼합복식 랭킹입니다. 혼합복식은 중국 선수들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태국 선수도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6위에 한계조가 랭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배드민턴의 기원, 역사, 그리고 현재 배드민턴 세계 랭킹 등을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재미가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시간이 되셨길 빌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